저기 말씀 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했지만 오늘 현대 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현대 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현대 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경험케 하신 일이 없다면 절대로 이렇게 외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뭐랄까, 세상 일을 이렇게 세상에 있잖아요. 학자들도 정말 이렇게 남달리 연구하고 남달리 밤을 새고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이도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 가운데도 학자들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밤을 새면서 연구해서 주님과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이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목사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학자가 이게 목사들은요, 있잖아요. 영적 학자들이요. 우리는 영적 학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가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목마를 수밖에 없어. 성령을 제껴놓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비를 흠뻑 늘 취하면 흠뻑 있잖아요. 젖잖아요. 성령의 단비에 흠뻑 늘 젖으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름에 뜨거운 볕에 있잖아요. 시들었던 이 연한 풀들이 비가 내리면 한두 시간 비가 내리고 나면 우뚝 서요. 그냥 고개 숙였던 것들이 그냥 우뚝 서.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지금도 목마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남들이 다 왼쪽을 가도 우리는 오른쪽 길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학자들도 밤을 새워서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밤을 새워서 연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이내 힘으로 연구해? 내 힘으로 연구하면 아무 소용없어. 성령을 의지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어요, 저희가.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꾸르소리 끼리끼리 꺼르꺼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자, 현대 방언이 가짜인 이유 몇 가지 오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언 사건이 각종 외국으로 터졌다. 네,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현대 방언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방언 사건이 각종 외국으로 터졌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절입니다. 1절. 첫 번째 방언 사건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속사도야, 속사도. 사도의 뒤를 따랐던 자들. 자, 우리는 있잖아요. 특별히 있죠, 특별히.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언 사건이 각종 외국으로 터졌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언, 방언들입니다. 방언들.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다른 방언이 뭔지 5절, 6절 이에 나옵니다. 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지금 있잖아요.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절대 안 믿죠, 그쵸?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100% 불신자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근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이 큰 무리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죠. 자,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의 많은 무리예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지역 언어로, 맞죠? 자기의 지역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여겨 이르되.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이 소리는요, 못 알아듣는 꼬르꼬르 끼리끼 도도도도 디디다 아라라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 지역의 외국어예요, 여러분들, 외국어. 여러 지역에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언어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요, 사람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치고요,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과 밀접한 것들이겠죠? 꼬르꼬르끼리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 다 놀라 기이여겨 7절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 난곳 지역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그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웬일이냐 이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여러 있잖아요.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의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터트린 언어를 있잖아요. 이 여러 외국어를 듣는 자들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인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써 있습니다. 써 있죠. 이거 나오죠. 여기도. 각국에 흩어졌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머물렀던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듣는 이들이 누구예요? 듣는 대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 이게 있잖아요. 방언의 방향성이
방언의 방향성이 하나님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요. 불신자인 유대인들이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은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우리가 머물렀던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대다수는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말로 터뜨렸는데 각각의 지역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대다수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다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더러는 있잖아요.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인지 하며 13절에요. 더러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잖아요. 무식한 특히 이제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 사도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 친구든 뭐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알고 있는 이 갈릴리 이 어부 중에 하나였던 사도 하나가 자기네 막 자기가 거주했던 외국의 말로 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니까요. 우와, 이게 뭐 하는 거지? 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 좀 무식한 어부가 내가 거주한 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지? 와, 하나님이 저들을 쓰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의 뒤통수를 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있잖아요.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과 방부라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이게 유일신이 아니라 벌써 신이 둘이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창한, 있잖아요, 외국어로 무식한 갈릴리 어부가 그 유창한 언어로 외국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있잖아요. 그 이게 신이 둘이라는 이 자체가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어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은사가 이들의 말하는 것이 여러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터진다 할지라도 소수들은요 세술이 취하였다라고 조롱했어요. 아마 다수는 어안이 벙벙했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 유창한 언어로 외국말을 하니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방언 사건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터졌다.